네, 안녕하십니까의 추영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그 벡터에서 있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3차원 공간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있는 그 곡선이나 그런 것도 있죠. 그거를 이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명 제목은 기둥과 2차 곡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좌표 공간에서는 배웠던 그 2차 곡선들이 있죠. 예를 들면 포물선, 타원, 쌍곡선이라는 그 곡선들을 이제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이제 곡면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할 거거든요. 그 어떻게 하면 걔네들 곡면을 손쉽게 그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부터 보시면요. 걔네들 먼저 용어, 자체 기둥, 일명 실린더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 기둥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기둥은 주어진 평면 곡선을 지나고 주어진 곡선의 평행인 모선, 그러니까 평행인 직선 전체로 이루어진 곡면이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걔네들이 어떠한 그 점들을 이루고 있는 그 임의의 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선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의 도형을 만들게 되면 걔네들은 기둥이란 것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걔네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어떤 식의 그림을 그릴 건지 보려고 봤더니, 예를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Z는 X제곱이라는 것을 봤더니, 우리가 뭐는 안 갖고 있죠? Z는 안 갖고 있어요. 그 Z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Z를 갖고 있지 않을 때는 그 Z가 아니고 Y 값을 갖고 있지 않죠? 그 Y 값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Y 값은 뭐라는 거죠? 임의의 모든 실수가 다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Y 값은 일명 뭐가 되냐면 모든 실수에서 다 정의가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1을 집어넣어도 똑같은 식이고 2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식이고 3을 집어넣어도 똑같은 식이거든요. 그럼 맨 처음에 무슨 봤더니 얘네들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를 Z라 그리시고, 여기를 X라 그리시게 되면, XZ 평면에서 Z는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2차 함수의 모양. 맞죠? 네, 이런 식의 모양이 있는데, 걔네들 Z가 어떠한 값을 가도 상관없이 다기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 우리가 원하는 그 공간 좌표에서 표현하게 된다면, 이게 X가 되고, 이게 Y가 되고, 이게 Z라 잡는다고 쳤을 때, 이게 음의 방향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걔네들의 그 YZ 평면에서 이렇게 2차 곡선의 평면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은 2차 포물선의 모양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맞죠? 근데 걔네들이 꼭 Z가 0일 때만 되는 게 아니고 Z가 1일 때도 똑같은 모양 가서 이렇게 하는 모양도 되고요. 맞죠? 그다음 Z가 뭐더 가서 이런 식의 모양도 가질 수가 있고요. 심지어 음수의 모양 가지면 이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포물선의 모양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맞죠? 그때 마치 모양 똑같죠, 이렇게?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뭐 옛날에 그 X 스포츠 같은 거 보면 거기 위에 인라인 같은 거탈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 있잖아요. 그 모양처럼 생겼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 이런 식의 평면이면서 여기가 다 채워져 있는 거.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접혀 있는 모양처럼 생긴 거죠.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좀더 이해가 쉽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의 모양은요, 이렇게 되는 포물선이 이렇게 쭉 가게 되는 모양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두 번째. 그 일명 걔네들 이름을 포물 기둥이라고 얘기하죠. 포물 기둥. 첫 번째 포물 기둥의 모양도 한번 그려봤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또 다음 곡면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우리 목적인데요. 한번 지우고 또 시작해 볼게요. 얘를 봤더니 얘는 무슨 방정식이죠? 그렇죠. 원의 방정식이에요. 한마디로 중심이 0,0이면서 반지름이 1인 1이 되는데, 얘도 z값이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기 때문에 그 z값은 일명 뭐가 되냐면 실수 전체가 된다는 것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z값은 상관없이 항상 그 모양 자체가 뭐가 된다고?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이라면 1으로 표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의 그림을 그리게 되면 얘가 x고 얘가 y고 이게 z라고 표시하게 된다고 쳤을 때첫 번째 z가 가장 기본이 되는 0에서도 얘네들이 0,0에서 반지름이 1이 1이 될 것이고, 그럼 z가 좀더 많이 올라가 있는 점에서 0,0이고 반지름이 1이 1이 된다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계속 1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걔네들이 마치 얘네들 쭉 연결시키면 뭐가 되냐? 얘네들의 원의 방정식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되냐? 이렇게 쭉 연결되는 뭐와 똑같죠? 원기둥의 모양과 똑같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것이 되냐면 원기둥의 모양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어떤 거냐면 걔네들의 가운데 그 원의 중심이 뭘로? Z축으로 되어 있는 원기둥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좀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Y제곱 플러스 Z제곱 값이 1이라고 했다고 쳤을 때 걔네들의 값도 한번 보도합시다.
또 얘네들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x의 값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x가 뭐가 된다는 거죠? 실수 전체가 되면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 보시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똑같이 x, y, 이 z라는 식을 잡을게요. 그러면 이제 y하고 z에 관해서 이제 원의 방정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의 원의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당연히 반지름 1,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걔네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x의 값은 무수히 많은 값이 되면 다 움직여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의 x의 값은 이렇게 움직여도 상관이 없는 거고 또 이게 뒤로 움직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마치 걔네들을 봤더니 연결시키면 무슨 모양처럼 생겼냐면 마치 이렇게 원기둥 모양처럼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번에는 걔네들의 그 축, 일명 그 축이라고 하는 것이 x축으로 되어 있는 무슨 방정식? 원기둥의 모양 되는 거죠. 얘도 원기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걸 만들 수 있냐면 그 기둥에 대한 그림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을 볼 거냐면 그 2차 곡선에 관한 2차 곡면을 좀 볼 건데요. 한번 지우고 한번 봐볼게요. 일명 quadric surface라고 하는 그 우리가 그 2차 곡면인데 그 2차 곡면은 말 그대로 그거예요. 우리가 2차 곡선의 식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3개의 변수로 늘려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변수 x, y, z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2차 곡면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식으로 표현한답니다. 우리가 2차 곡선일 때는 ax 제곱 플러스 by 제곱만 쓰고 여기서 z에 관한 식이 없어진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면 2차 곡선의 식이었다고 친다면 이번에는 z의 식도 포함되기 때문에 x, y, z, x, y, y, z, z, x 그 다음에 x, y, z에다가 상수항까지 포함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곡면의 식이 될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a, b, c, d에서 j값은 상수값으로 주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2차 곡면의 식이 완성될 겁니다. 얘네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그려보면서 어떠한 식의 그림인지만 되면 확인하면 됩니다.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크게 막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